K-POP 쇼크입니다. BTS 팝업 스토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제로 방문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VR 팝업 스토어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과 도쿄, 싱가포르 등 아시아 3개 국가의 도시에서 BTS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. 이어서 지난해 11월에는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등 전국 4대 도시 롯데백화점에 BTS 팝업 스토어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지난 12월부터 전 세계 BTS 팬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제로 BTS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는 가상현실 VR BTS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롯데백화점이 3D 화면으로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는 생생한 느낌을 주는 VR BTS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소식에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아시아 3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BTS 팝업 스토어를 VR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K-POP 좋겠습니다.